일단 윈도우 설치도 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삼성 메모리 5600짜리 꽂아서 똑같이 블루스크린 뜨고, SK 하이닉스 단독으로 물려도 블루스크린 뜨고, 윈도우 설치 안 되고. 13600K였죠? 요거 CPU 바꿔볼게요. CPU 핀은 깨끗하네요. 저희 테스팅 CPU 한번 꽂아볼 거예요. 네. 제가 임시 붙이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저희들 CPU로 지금 물렸고, 저희가 여기서 USB 연결해서 설치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올라오죠. 여기서 진행 또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안 넘어왔었거든요. 네.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CPU 분량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윈도우까지 다 되는 거 보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잘 쓰다가 갑자기 3주 쓴거 같은데 갑자기. 고장이라는 게뭐 초기 분량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잘 설치되죠? 아, 예. 네, CPU 분량이에요. 생각보다 CPU 분량이 좀 있어요. 아, 램은 또 괜히 샀네요. 이거 또막 얘기 많아가지고 이게 잘못인가 해서. 삼성 메모리는 당연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예. 네. 삼성 메모리로 다시 한번 꽂아보고 부팅 한번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삼성 메모리 16기가 2개 5600. 잘 됩니다. CPU 분량. AS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AS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어떻게 드릴까요? 혹시 여기도 저희가 대행도 해드리기는 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 그럼 대행 좀 부탁드릴게요. 대행으로 해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CPU 13600K. 유통사는 코이시고요. AS 보냈고, 또 코이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전화까지 주셨어요. 저희가 테스트했던 증상, 블루스크린, 뭐였지 이게 증상이? 블루스크린이었던가? 네, 블루스크린 오류 나고 막 이런 거 확인을 했고, 분량이 맞다고 확인까지 전화 주셨습니다. 그래서 CPU가 정품 박스로 교체가 됐고요. 새 거예요. 미개봉 정품 박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 장착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재조립 작업 완료했습니다. 일단 선정리부터 해서 전부 다 제가 처음 조립 작업한다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재조립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CPU 온도 테스트, 시네벤치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온도는 88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멀티 점수는 23,927점 예상되고요. 펜타웨이브 듀얼 국내 CPU가 좀 열이 좀 나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발생합니다. 요 정도 최대 보아줬을 때 소음이 나네요. 요즘 들어서 CPU 분량이 사실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순수 조립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조립 PC를 판매하거나 조립 대행을 할때 나타나는 것보다 AS로 들고 오시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퍼센티지는 늘어나는 것 같고요. CPU AS가 조금 있어요. 저번 주, 이번 주만 해도 라이젠 인텔에서 한 4개, 5개 되는 것 같은데. 4개인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CPU 분량이 왜 이렇게 많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고장난 제품들을 들고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량난 제품들, 의심 가는 제품들을 가져오시는 거라 당연히 퍼센테이지는 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번 13600K 블루스크린 발생되는 CPU 불량 증상 CPU 교체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영상 여기까지.